네, 그냥 페이스북으로 다이렉트 방송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용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인터넷이 지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페이스북으로만 방송하겠습니다. 아까 연결했던 건다 치우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다이렉트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정면식,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뭐, 페이스북 방송으로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네요. 네.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걸, 실시간 더 걸려니까 그것도 또네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멀어서 또잘안 보이고 가까이 보려니까 인터넷 때문에 또 이게 또잘안 되고 해서 조금 이제 떴어요. 뭐 이래 또 떠드니면 또싹 깔아지네. 네 이게 참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참참 실방을 좀 뛰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또좀잘안 되네요. 볼까요? 여기는 또될 때나 이건 아직 감도 못 잡고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냥 하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뭐, 시간만 이렇게 보낼 수는 없고, 네, 또 떴어요. 네, 이제 좀, 볼수 있겠네요. 종묘님, 김용환님, 네, 이렇게 들어와 계셨네요. 지금은 또, 세 분이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종묘 씨, 감사합니다.
박근석 선생님, 이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일본에서 오다 미나코상 지금 곤방와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유 아직 1시간 반 정도가 남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네요.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버려서 네. 뭘 해야 되나? 네. 참, 여러 가지로 우울한 시간이기도 하고, 네. 밝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밝게 좀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기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꿈에 대한 부분들. 네, 꿈에 대한 부분들. 밝게. 집은 아니죠. 여기는 집은 아닙니다. 집이 이렇게 해놓고 살까요? 네, 집은 절대 아니죠. 네. 우리 권경화님은 제가 아는 가수 권경화님 맞나요? 후배 가수 권경환 맞나요?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그 가수분이 맞는지. 네. 권경환님이신지 아니면 누구신지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함이 비슷한 분이 많아서 그런지. 아, 경환이구나. 그래요. 잘 지내는가 모르겠다. 모두들 다들 어려운데 영환이는 좀 어떤가 모르겠네. 요즘 노래 안 하나? 요즘 거기 소문도 안 하시고 그런가? 난 지금 소문을 안 해요. 조금 뭐 기분 나의 기분 나의 어떤 사정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경환은 반가워 경환. 아유, 그래, 잘 지내야지, 건강하게.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데. 네, 꾸준히 합니까? 꾸준히. 아유, 나는 조금은 여유를 좀 가져봅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할까? 뭘 해볼까요? 아, 깡통 라이브 하는구나. 경환이가 깡통 라이브. 아유, 혜진이 형님 들어오셨다. 아유, 깡통 라이브도 하고.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곡은 김범수님의 끝사랑 한번 해볼게요. 그러네, 경환. 반갑네, 이렇게 보니까. 경환이도 이렇게 유튜브나 뭐 페북 방송을 좀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 자, 다음 곡, 끝사랑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죠? 네, 목이 나가지 않아요 지금. 네. 다음은 또 꿈이 있다면, 꿈이 실현되면 행복도 있겠죠? 뭐 지금 꿈이 이 꿈이 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음 곡은 이문세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이소라 씨 노래. 이소라 씨 노래 땡기는 거. 아, 이소라 씨 노래를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소라. 아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잘 할 줄 모를 것 같고. 제발? 이것도 들어봤는 것 같은데. 첫사랑, 청혼. 청혼? 청혼을 좀 많이 들어봤나? 이것도 자신 없는데 이거 되게 참... 이것도 좀 그런데. 뭐가 있을까나, 그러면? 이소라 씨 노래 내가 특별히 들은 게 없는데. 청혼이라는 노래를 내가 좀 들어는 봤겠지. 네. 한번 그런가?
새로운 도전인가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내 애창곡 모음에다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넣으면 네, 넣었어요. 지금 이제 914곡째 13곡째가 들어갔는데 네, 다 뭐 다 할 수 있나 이걸 또 네. 조동진 선배님의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나뭇잎 사이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제비꽃. 네, 제비 보라색은 생각나는데 제비꽃이 생각이 안 나. 요즘 상태가 이렇다니까 제비꽃도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꿈이
어서 와요. 누나 어서 와요.
이게 참 이쁜 노래예요. 이 나뭇잎 사이로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불렀던 제비꽃 이게 마치 뭔가 이렇게 보라색이라서 그런지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요, 사실. 근데 가사조차 가사라든지 멜로디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겸허하잖아요. 겸허하게 이렇게 본인의 입장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의 또 입장은 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애도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런 뭔가 좀 참회 또는 새로운 뭐 어떤 삶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의 노래라 그런지 참 그렇더라고요. 조동진님 노래 중에 또 작은 배라는 곡이 있잖아요. 작은 배. 네. 이 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배라는 개념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배가 물에 떠서 이렇게 떠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배 이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멀리 띄워보낸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작은 배는 조금은 이렇게 좀 무거워요, 묵직해요. 예. 조금 이 제비꽃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게요. 다 알랑가 모르겠네.
네, 뒷소절에 한두번 정도는 리피트하는 건 제가 추워서 옷좀 입는다고 빼먹었네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좀 기타 치면서 이렇게 분위기 팍 잡아가면서 불러봤는데 예전에. 요즘 제가 기타를 안 잡으니까 사실 오늘 기타를 한번 가져와 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야 했는데 막상 또 시간이 되니까 급하게 됐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나의 노래, 우리 김광석님 노래, 나의 노래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지금 이게 드럼을 다 빼고 지금 반주를 넣다 보니까 좀뭐 이렇게 원곡하고도 좀 다른 느낌이지만 뭔가 좀 빠진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석님의 나의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키를 좀 반 키 낮췄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이게 원래 키는 이게 뭐냐면 G 키인데 제가 A 키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 키 낮췄는데 그 좀 뭔가 피치가 안 올라가요. 밋밋하네요. 밋밋한데 드럼까지 줄이니까 네 좀 너무 좀 뭔가 힘이 없는 듯한 네. 힘이 없는 듯한 힘이 없긴 하죠. 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 우리 선배님의 노래를 한번 또 여성 보컬 노래입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원래 부르는 키로 할게요. A 키로.
아주 오랜만에 불러봤네요. 예, 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자, 다음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럼이 적으니까 또 소리도 그렇고 갑자기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멜로디는 엉망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를 정말 시간을 쓰러 봐야 돼요. 네. 또 신청곡은 없나요?
이 노래도 또 스치는 바람결에 사람 노래 들려요.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 떠오르고요. 어둠은 지나가고 내일이 찾아오면 태웠던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아무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람을 드릴게요. 기억하지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 태웠던 지난 날들을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래. 이별은 너무 아파요. 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기억하지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 이상은 씨 노래. 이상은 씨 노래 뭐 담다지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언젠가는이라는 곡이. 예. 언젠가는
잊어버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에 강이 더 내려가는 봄한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처음부터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목이 앉아서 중간에 좀 흔들흔들 비틀비틀 이렇게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환이가 아직 열심히 또 방청을 해주니까 힘을 내야겠죠? 네. 또 다음 곡은 뭘 할까요? 존박의 네 생각이라는 곡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 생각이라는 네 생각 존박의 네 생각. 예전에 이거 누가 우리 대구에서 누가 많이 불렀냐면 사필성이가 이걸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사필성이가 좀 자주 불렀던 곡인데 처음 나왔을 때 참 상큼하게 불렀거든. 이게 약간 템포도 좀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필성이 부른 걸 보고 내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한번 불러본 거지. 자, 지금 시간은 일단 11시인데 잠깐만 한 5분 10분만 좀 쉬었다가 방송도 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경환 씨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네.